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최은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온오프 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조금 뭔가 좀 다른 색다른 기분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질문이 중간에 쉽게 하실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발표가 끝나고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분야는 아폴로 중에서 농업 분야 재배 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 결과입니다. 저희가 경종 부분이라고 옛날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경종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 중 작물을 재배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좀 우리말로 재배라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금 단어를 바꾸려고 하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이랑 재배를 지금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앞으로는 재배 부분이라고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이제 발표 자료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요는 먼저 저희 농업 분야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재배 부분에서 배출원별로 배출량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산정한 농업 분야 배출량 산정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배출량 산정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요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1996년 IPC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부분은 장내 발효 분뇨 처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재배 부분은 벼재배, 농경지 토양, 작물잔상 소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장내 발효는 뒤에 있을 축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장내 발효는 이제 주로 반추위,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분뇨 처리는 이제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과 아산화지수를 이제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고요. 벼재배 같은 경우는 벼를 재배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리고 농경지 토양에서는 농가 밭의 질소 투입에 따른 아산화지수, 작물잔사 소각은 말 그대로 이제 작물 수확 후 남은 잔사를 소각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을 합니다. 구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6대 온실가스 중에서 농업 분야는 메탄과 아산화지수를 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되는 배기지는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우리 작물이 재배하는 과정 중에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가 흡수된다라고 하여서 가이드라인에서 이거를 이제 탄소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과 아산화질소만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작물잔사 소각 같은 경우는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이산화탄소나 NOx 등도 같이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그양 자체가 너무 미미하고 온실가스에는 6대 온실가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 산정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메탄, 아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류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다섯 개의 배출원으로 총 구분이 되지만, 총 이제 2006 IPCC 가이드라인 아폴로 체제로 넘어갈 때 보시면은 좀 이제 챕터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벼재배와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 벼재배는 이제 크롭랜드라고 해서 저희가 뒤에 나올 농경지 토양, LULUCF 농경지 토양과 이렇게 합쳐져서 그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새롭게 챕터가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아산화지수 챕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 분뇨 처리와 또 이제 저희 메탄, 아니 저희 그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지수 이렇게 카테고리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작물잔사 소각은 또 다른 카테고리로 아니 크롭랜드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매스 버닝에 속해서 계산이 됩니다. 좀 96과 2006이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요소나 석회시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 기존에는 LULUCF에서 산정이 됐는데, 이제 2006이 되면서부터는 농업 분야에서 요소와 석회시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같이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나라 총 배출량 중 농업 분야 온실가스 현황을 보시면 이건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메탄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배출량 부분 중에서 43.9%를 차지하고 있고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도 농업 분야가 전체 분야 중에서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농업 분야가 그렇다고 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100 중에서 약 3% 정도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 부분은 또 따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은 양이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방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96과 2006 가이드라인과 GPG 2000을 혼용을 하여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총 다섯 개 분야, 우리나라 뭐 산업, 에너지, 공정, 그 다음에 폐기물, 룰루시에프, 농업 분야 중에서 현재까지는 2006 가이드라인을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농업 분야이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산정 보고 검증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도 산정 보고 검증 지침을 개정을 하여서 이거에 따라서 올해도 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는 산정 방법이 티어 1, 2, 3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은 티어 1과 2를 병행하여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들은 농림축산식품통계연구, 농림업총조사 등 주로 국가통계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출개수는 현재 저희가 일부 총 20 재배 부분에서 24종, 축산 부분에서 3종에서 총 27종이 농업 분야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우선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2006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때 더 많은 개수들이 이제 적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출원별로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벼 재배에 따른 이제 메탄 생성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벼가 보통 이제 물이 담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토양이 환원 상태에 이르게 되고 유기물이 투입되면은 이 환원 상태의 토양에서 메탄 산화균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야 하는 것들이 메탄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 재배에서 메탄 배출에 가장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은 유기물을 얼만큼 넣느냐, 그리고 유기물의 종류가 얼만큼이냐, 양이 얼만큼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의 산화하는 상태가 이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의 담수 상태 또한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메탄 같은 경우는 주로 토양에서 바로 직접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벼의 통기 조정을 통해서 90% 이상이 배출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출량을 측정할 때에도 이 벼를 꼭 포함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 배출 산정식은 뭐 되게 이제 그냥 이걸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분야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통은 배출계수에다가 더 토활동자료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벼재배 같은 경우는 기본 배출계수가 있고 고정계수라는 것을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계수가 유기물 투입량이나 종류 그리고 물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토성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고정계수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1일 배출계수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재배 면적 그 다음에 재배 일수를 곱해서 벼재배 메탄 배출량을 산정을 합니다. 농경지 토양의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화학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기물, 뭐 퇴비라든지 아니면은 잔사 같은 것들을 땅속에 투입되면서 이게 이제 또 분해되는 질소원이 탈질화와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원의 종류나 투입량이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 탈질화 과정 중에서 이것도 산화환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함량이 또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수분 함량이 얼만큼 있는지 이것 또한 아산화질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밖에 지온도 아산화질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입니다. 농경지 토양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배출은 실제 말 그대로 질소원이 토양에 투입되면서 직접적으로 분해돼서 발생되는 걸 말하고요. 간접 배출 같은 경우는 질소원이 토양에 투입되는 과정 중에 이제 비료 같은 걸 뿌리게 되면 일부 휘산이 되는데, 대기로 휘산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쓸려 나가는 것, 수계로 유출되면서 발생되는 걸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온경기 토양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배출량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식도 이렇게 보시면은 매우 복잡하지만 여기 보면은 유기물과 화학비료, 그 밖에 이제 작물잔사 이런 것들이 이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휘산, 수계유출도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넣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잔사 소각 같은 경우는 작물잔사 소각이 사실 많이는 이루어진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림 근처에 있는 농경지에서는 사실 소각을 하는 것 자체를 지자체에서는 원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에 화전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잔사 소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왜 하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병해충을 방지하거나 아니면은 이격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돈을 주고 처리한다기보다 그냥 태우면서 처리를 하고, 아니면은 이 토양에 이 재들을 다시 이제 공급함으로써 양분을 주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을 위해서 잔사 소각을 이제 농민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사 소각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작물의 종류, 그다음에 소각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경기 토양 작물잔사 소각 배출량 산정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만큼 어떤 게 탔는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 메탄과 아산화질소 각각 따로 계산이 되어 이제 작물잔사 소각으로 합쳐서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산정한 배출량 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즉 최종적으로 2018년 농업분야 총 배출량은 100만 톤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재배 부분이 55.6%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 부분이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검증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표되는 배출량은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게 1차 검증까지 되는 부분이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분들이 이제 축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축산 부분도 이제 사실 많이는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벼재배에서 배출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전체의 29.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농경지 토양에서 25.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9%가 하락했고, 축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종류별로 보시면 메탄이 57% 정도 되고, 아산화질소가 43% 정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벼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종류로도 메탄이 좀더 아산화질소보다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산정을 하면서 약간 개선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구류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본 계수인 0.0125를 사용을 하였었는데, 요번에는 공유 계수인 0.01로 변경을 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신 통계를 반영해서 매개 변수를 변경을 하였는데요. 사실 작물잔사 소각 부분이 가장 적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개선을 많이 못한 부분 배출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농림업 조사를 반영을 하여서 2017, 2018 농림업 조사를 반영해서 작물잔사 같은 경우 이제 소각 비율을 조금 개선을 했고, 그 밖에 이제 벼재배, 농경지 토양, 작물잔사와 관련된 것들을 일부 사용 비율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배출량 변화를 보시면은, 이 벼재배 부분은
6,297억 그 정도 되고, 거의 이제 제외 부분에서 1,170만 톤의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990년부터 벼재배 부분은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추세고, 농경기 토양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물 잔사 소각도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제 식생활이 약간 바뀌면서 작물 재배 면적 자체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각 면적도 줄어서 이제 많이 또 줄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재배 부분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 감소로 1990년 대비 40.2%가 감소하였고요. 농경기 토양 같은 경우는 가축 사육도수 증가와 함께 이제 거기에서 산물인 퇴비가 또 이제 다시 농경지로 환원된다고 보기 때문에 1990년 대비 18.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게쭉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와 증가가 약간씩 오르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배출량이 2,100만 톤에서 1990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오르락내리락, 많이는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꾸 살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식생활 자체가 약간 이제 그 고기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축산 분야에서 또 이제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약간 상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이 약간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벼재배 면적,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벼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탄 감소량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서비스를 저희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국가 배출량을 저희 산정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산정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들도 이제 본인 지자체에서의 배출량 산정에 관심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 분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관계 지자체 분들이나 아니면 학자분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라는 걸 배너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활동 자료 입력 칸이 생깁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이랑 동일한 국가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활동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떠한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산을 할 것이다라는 걸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돼서 활동 자료 계산, 아니, 배출량 산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계산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량 산정 종이에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실가스 종류별, 그 다음에 뭐 배출원별,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쭉 이렇게 배출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지금 이거 약간 옛날 버전이고 지금 약간 조금 더 개편돼서 이렇게 나온 엑셀 자료를 다시 이제 다운받아서 그 자료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까지 지금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자체 분들이, 농업 분야 지자체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이렇게 농축산 부분이 모두 합해져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은 쉽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개선 계획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어 1과 티어 2 수준을 병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티어 3가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연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현재 이제 시범적으로 모니터링, 에디 공분산법을 이용해서 메탄가스 연속 측정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에디 공분산법은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농경지에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지금 김제,
김제 거의 그 넓은 호남 평야에 지금 이제 이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장비 구성 자체가 이제 메탄 플럭스를 중심으로 해, 메탄 측정을 하는 개방형 메탄 분석기를 중심으로 그 옆에 이제 CO2와 이제 물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와 그 다음에 3차원 풍향 분석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주풍향이 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방향이 불어오고 또 여기에 있는 풋프린트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현재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배출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용했던 평가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제 티어 2 방법으로 적용했던 챔버법과 얼만큼의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 이것을 방법론이 정착이 되면은 조금 지점을 좀 늘려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향후 나중에 티어3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개선, 여부를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